조직, 세습, 귀족노조,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민주노총 해체하라. 그 다음에 전환기 정리 확립, 미북 만남 환영. 뭐 이거 뭐야? 다른 데네 이거는. 아, 좌경화 저지 자유대한 구국결사대네요. 북한 인권범죄 가담자 강력처벌하라. 네. 종북 간첩집단 여적죄 강력처벌하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네. 그 다음에 미국 CIA는 북한 국적 천여 명이 포함된 광주 5.18 유공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자유통일 결사대 이렇게 나와요. 대단하신 분이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떻게 나와 계시는 거예요? 저 이거 제가 만들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열불이 나서. 열불이 나서. 아. 어떤 점이 제일 열불 나십니까? 제가 이거. 네네네 쭉 만드신 분이시네 이분이. 아하 이거 다. 주사파 장악한 원수로 감는 잠깐만요. 주사파입니다. 예, 주사파가 장악한 청와대다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감는 주사파 뻐꾸기 DNA다. 예, 이거 네. 열불이나서. 야, 이런 걸 다 해줬는데 뻐꾸기 DNA. 주사파 DNA는 사악한 뻐꾸기 DNA. 예. 어떻게 시작하느냐? 네. 남의 둥지에 몰래 숨어가지고요. 네. 알을 훔쳐먹고 지 알을 딱 놔요. 아하. 그러면 멍청한 전라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오! 내 알이네! 그래서 싹 알을 품으면 이놈이 제일 먼저 부화됩니다. 아, 예, 지역 얘기는 제가 뭐 예. 지역 특정 지역은 하지 마시고 맞아요. 예. 그런데 예. 잘 손먹으니까 아, 예, 예. 빨간 머리 오목눈입니다. 예, 예. 이놈이 딱 하자마자 요거 도를 내보고 요 도를 내보고 혼자서 이렇게 먹습니다. 어떻게 의미 같습니까? 이게 의미 같으면 여기 의미예요. 아하. 여기 새끼입니다. 아하. 뻐꾸기 새끼. 뻐꾸기 새끼인데. 아하. 둥지 주인의 보살핌으로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되면서 둥지 대학살이 시작돼요. 오호. 둥지 독점 후에는 먹이 독촉으로 둥지 주인을 노예로 만듭니다. 아 사악한 동물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통통한 새인데 예, 예. 바짝 고생하면서 네. 이거 다 먹입니다. 여기 김정은이 같이 생겼잖아요. 아 김정은이 생겼네. 예, 예. 통통한 게 저놈이. 전국 인간들이요. 전국 인간들이. 거기서 쫓겨난 대한민국의 예. 경제 박살났죠. 경제 박살났죠. 고용 박살났죠. 고용 박살났지. 안보 박살났죠. 그렇지. 완전 박살났죠. 예, 완전 작살났죠. 예. 주사파 평양 뺑꾸기 반응.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예. 이게 뱁새. 네, 뱁새. 딱새. 딱새. 예. 붉은 머리, 오목눈이 요새가 통통하신데 바짝 이어 있어요. 네. 그 혼자 다 차지해가지고 아하. 주사파 노예, 청와대의 노예 됐습니다. 예. 평양 뻐꾸기에 점령당한 자유동지 예. 주사파. 여기서 오로지 김일성에게만 충성한 아이고 예. 흥분하지 마세요 아이고 김정은이 같이 생긴 놈 그러니까요 목이 김정은이네요. 대한민국 경제 싹 빨아다가 여기 담기고 있어요. 아하 큰일 났네. 은혜를 원수로 가면 떡국이 DNA 좌파 인간들 광주 5.18 가짜 유공자 아하. 정교적 깡통좌파 아, 네, 세습 귀족노조 민주노총 주사파 가짜 민주화 유공자. 그래서 네네. 제가 네. 최고 큰 문제가 아, 그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 야. 이게 40년 동안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벌써 6개월째입니다. 네. 지만은 박사 없는 광주 5.18 진상조사는 전라도 생떼인 민재편입니다. 뭐, 하여튼 아 이거요 네. 예, 예. 보세요. 우리 얼굴이 바뀝니까? 40년 바뀌어도 이 사람이 광주에 찍힌 얼굴입니다. 어 지금 곽철이 인민군 소장으로 있습니다. 네. 변인선 40년 전 얼굴입니다. 요 얼굴입니다. 요 얼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이거 광주에 찍힌 얼굴입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사진들입니다. 못 바꿉니다. 이게 지금 지만은 박사가 밝혀낸 얼굴들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김창식이 네. 농업 장관인데 이 사람은 누가 밝혀냈느냐? 일베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이 광수 1호입니다. 네. 광수 1호가 딱 발견되자마자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한 567명인가 지금 나왔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5.18에 김정은 주변에 5.18 추격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5.18에 그렇게
몇 억씩 주겠다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김정은 주변에 수백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 예.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열불이 났어. 이거 막 직접 만들었어요. 아, 예, 예, 예. 안면 인식 과학으로 밝혀진 5.18 시민군 행세 주역들, 김정은 주변 집중 포진. 이거 제가 뭐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아, 예. 이거 보십시오. 요 얼굴, 요 얼굴, 여기 전부 다 그 유네스코에 등록된 사진인데, 어, 빨갱이들이에요. 이거 다 예.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여기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 같이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5.18의 주역들은, 광주 5.18 주역들은 지금 5.18 주역이 아닙니다. 지금 특수군 600명이 온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더 열불 나는 거 보세요. 네. 이 사람이 김격식이거든요. 김격식. 이 사람 이 얼굴이잖아요. 이 사람 어디는 요 여기 지금 5.18 이 사람이 사광수. 여기 경기역식이 어디 갔느냐? 여기 봐, 요렇게, 여기 있어요. 얼굴 보세요. 그 얼굴, 그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황장엽이도 왔어요. 전진수, 이 사람, 여기 잡혀가지고 또 탈출하고. 여기, 이 사람, 리영호,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지금. 아, 네. 이거, 김대중이가 다 보내버렸어요. 잡아놓은 것입니다. 요거, 요거 다, 5.18. 이렇게, 또 한번 보십시오. 5.18 행사를 하면서 민주화 운동이라 하면서 왜 김일성 참가가 왜 나옵니까? 꼭 이놈들 인간들 모이면 임을 위한 행진고 임이 누굽니까? 김일성이잖아요. 이렇게 북한 교과서에는 5.18 폭동은 김일성 교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5.18 행사에 보십시오. 여기 김정일하고 김대중이 우상이 왜 그쪽으로 돌아다닙니까? 그리고 탈북자들이 자기들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더불어한국당 다 이거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요.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네,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이중대. 아,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가 한국당이니까. 아, 더불어한국당. 아, 그래서 싸가지 없어. 이현주 한 명보다 못해요. 아, 이현주 한 명. 더불어한국당. 아, 맞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천재 대통령 박정희, 간첩 대통령 문재인. 잠깐만 이거 제가 이것 때문에 네네. 조사받고 있습니다. 아, 조사받고 두 분 조사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사 결과가? 교통조사 결과가 미국 폭소에서 폭소뉴스에서 폭소에서 그 대한민국 문재인은 간첩 맞다, 에이전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계시죠? 예. 무슨 창 고든창. 아, 고든창 맞아. 예, 예. 고든창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조사받은데 고든창 변호사 이야기 모르냐고 그러는데 알겠대요. 조사 뭐 금방 끝났어요. 아, 그래, 전 세계가 아니,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두 번 조사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조사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조사 결과 예. 간첩이라고 그러는데 상 줘야 되는데 아직 상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무혐의 된 거예요? 무혐의? 무혐의보다 예, 어떻게 지금 됐어요? 쫄아서 조사 못하고 있답니다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사 두 번 받으셨다면서? 받았는데 그냥 어떻게 나왔어요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고 그냥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그냥. 네. 무혐의로? 아, 그냥 두 번 조사. 네네. 무혐의로? 장안평이 갔거든. 아, 어디요? 장안평. 네, 네. 장안평에 거기 분실이 있습니다 이게. 네네. 네, 서울 경찰대 분실인데 그 속에서 두 번 조사 받았어요. 아, 예, 빨리 앉았고 뭐 하냐 또 신고해 또 조사 받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안 되겠다 여기 대사관에 네. CIA 앞으로 해가지고 네. 대통령 문재인 간첩 확실하다 네. 그래가지고 문서를 두 번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한 3분 거리잖아요. 예, 예. 대사관. 그래서 그리고 아, 나 거기 또 더 재밌는 거 있습니다. 네. 아, 요거 이제 평양 돼지 생포하여 통일잔치 준비하자. 평양 돼지 생포하여 통일잔치 준비하자. 네. 아, 좋잖아. 내가 네. 돼지 잡으려고 했는데 돼지가 아직 안 와서 못 잡았어요. 아, 잔치 준비해야죠. 총북 간첩 일망타진. 저 이거 지금 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전에는 빨간색이지 노란색이 잘 몰라서 예. 요즘은 빨간 게 확실히 드러나버렸어요. 예. 그런데 김정은은 오지도 못합니다. 요상하게 꼬여가지고 그래서 뭐, 예.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예.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으니 눈에 빼는 게 없냐. 아, 역으로 생각하면 총북 간첩 집단 명단이 모조리 드러났다
일망타진 종북 박멸 최고의 멋진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좌경화 저지 국결사대. 아, 제가 예. 혼자예요? 아, 국결사대 혼자야? 예, 아니, 많이 있습니다. 오는데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 지만은 박사 매주 지만은 박사도 있고. 예. 미국 CIA는 북한 국적 천여 명이 포함된 광주 5.18 유공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이거 확실합니다. 네. 북한 국적이 있으니까 못 밝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이해찬이가 뭐 유공자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 국적 유공자가 천여 명이 포함됐다니까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 이거 다 아까 했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네. 그거 아까 다 왔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세요. 어우. 저분이 지금